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마침 저기 마트에 갔다가 그동안 모아놓은 포인트가 남는 게 있어서 저렴한 멀티툴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금액이 10불이었고요.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10,000원 정도 하는 멀티툴인데요. 한번 보여보겠습니다. 일단 브랜드는 스위스텍이고요. 가끔 저가형 이제 멀티툴 브랜드에서 가끔 보던 건데 저도 한 번도 써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미니 멀티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8-in-1 키링 툴 해가지고 아마 그 열쇠고리에 거는 이제 소형 멀티툴입니다. 그래서 니들 로즈 플라이어 있고 와이어 커터 있고 캔 오프너 있고 그다음에 필립스 스크류드라이버라는 거는 이제 그 십자 드라이버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스트레이트 엣지 나이프는 이제 그냥 평범한 평날 나이프를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세레이티드 나이프는 이제 세레이션 나이프, 그리고 LED 브래시라이트, 그다음에 키링 해서 8개가 있는 건데, 사실 제가 이거 산 이유는 제가 가지고 있는 멀티툴 중에서 이 LED 프레시 라이트가 있는 멀티툴이 없어서 마침 또뭐 저렴하게 있길래 이걸로 하나 오늘 구매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봉기를 찍고 있는 중입니다. 뒷면에 보시면 소형 파우치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뭐 이제 뭐 멀티펑션 툴 이렇게 돼서 뭐 설명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자세하게 한 가지 보셔야 될건 역시나 이게 1year limited warranty에 역시나 made in China입니다. 뭐 요즘 대부분 다 made in China라서 이 부분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한번 그러면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설명서. 설명서는 당연히 다 영어로 되어 있고요. 이거는 일단 놔두고 파우치. 파우치는 그냥 일반 나일론 파우치네요. 소형. 그래서 딱 들어가는 나일론 파우치. 그러면 툴을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날들은 이제 바깥쪽에 툴들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안쪽으로 먼저 플라이어. 플라이어는 역시나 저가형이라, 여기 테이프가 있네요. 그래도 이렇게 스프링이 있어서 어느 정도 리턴은 되네요. 그리고 앞쪽에 날인은 잘 맞네요. 그렇게 어긋나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와이어 커터. 와이어 커터도 커터를 잘라 볼 만한 게 지금 이거 나무젓가락 있는데 한번 잘라 볼게요. 일단 와이어가 있습니다. 근데 뭐 그런대로 뭔가 잘리는 것 같네요. 오케이. 이렇게 그 플라이어 그리고 여기에 툴들이 이거는 세레이션 톱이네요. 세레이션 나이프인데
한번 잘라 볼게요. 뭐 그렇게 잘 들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잘리네요. 그렇고. 네. 아, 이거는 나이프. 나이프는 날이 뭐 그런 대로 조금 서 있는 것 같네요. 한번 제가 종이를 한번 잘라 볼게요. 날이 뭐 거의 아주 잘서 있다고는 할수 없겠는데, 뭐 그런대로 쓸만은 한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어느 정도 나무가 깎이는 걸로 봐서, 뭐 연필 깎는 정도의 용도로는 쓸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간단하게 뭐 페더스틱 정도 만들 때는 뭐 아쉬운 대로 쓸만할 것 같네요. 그리고 보면 전체적으로 병따개, 그다음에 십자 드라이버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있는 게 래시 라이트. 래시라이트는 그냥 뭐 저가형 멀티툴에 가장 많이 있는 형태의 래시라이트인데요. 이렇게 건전지 들어있고, 네, 이거 이렇게 돌려서 잠그면 불이 켜지는 스타일. 켜지고 불면 꺼지는 뭐 간단한 스타일인 것 같아요. 라이트를 제가 한번 꺼볼까요? 어떻는지. 그런대로 뭐 밤에 아쉬운 상황에서는 쓸만할 것 같아요. 없는 것보다는 낫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스위스텍 10,000원짜리 열쇠고리용 멀티툴이었고요. 제가 또 오늘 그 마트 가서 사온 게몇 가지가 더 있는데, 요 다음번에 또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